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그라인드의 조광훈이고요. 오늘 트리키 트리저는 백사이드 노사이드 2CG55입니다. 이 기술은 노스라이드 상태에서 트럭을 들어 스위치5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노스라이드 스위치5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백사이드 노스라이드 그리고 팝아웃을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팝을 쳐서 백사이드 노스라이드를 걸어주시고 몸의 중심을 렛지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팝을 치며 스위치5가 되도록 테일 쪽 발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엣지 바깥쪽에 중심이 있으면 팝을 아무리 쳐도 5가 돼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몸의 중심이 엣지 안쪽에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드하고 랜딩 끝.